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애호박 볶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두 가지로 해볼게요. 새우젓 넣고 볶는 거랑 아니면 그냥 소금 넣고 볶는 거랑 다 썰어 넣고 할게요. 애호박을요. 애호박은 350g 짜리고요. 보통 애호박보다는 큰 편입니다. 보통 애호박은 요만하거든요. 근데 이건 이만큼 더 커졌거든요. 이게 조금 너무 크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없어서 가격이 좀 쌉니다. 한 0.5 정도. 양파를 조금만 썰어주겠습니다. 약간만 넣어주겠습니다. 초록 부분 대파를 조금만 썰어줄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는 새우젓으로 간을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은요, 애호박을 또 반 자르고요. 자, 이번에는 이렇게 어슷하게 썰을게요. 자, 여기에도 양파를 조금만 넣어주고요. 또 대파도 조금만. 프라이팬에다가요, 지금 식용유와 참기름을 반반 섞어서 한 스푼 넣어줬거든요. 호박과 대파와 양파를 한꺼번에 넣어줍니다. 불은 좀 세게 해줄 거고요. 빨리 볶아줄 거고, 100% 익히지 않고요. 80%만 익혀주겠습니다. 소금을 이렇게 약간만 넣어주고요. 참치 익으신 분은 여기다가 조금만 넣어주시면 좋아요. 이렇게 약간만 넣어주세요. 너무 많이 넣어주세요. 됐습니다. 이거 이제 썰어 넣을게요. 불을 켜고요. 또 참기름과 식용유를 이렇게 섞어서 한 스푼입니다. 다 넣으시면 돼요. 근데 오늘 두 가지 볶아 놓으면 색깔이 너무 비슷해서 제가 오늘 여기에는요, 매운 고추를 한 개 넣었습니다. 그리고 역시 센 불에서 볶아주겠습니다. 호박이 한 반쯤 익었다 싶으면은요, 새우젓 한 스푼 넣을게요. 그리고 여기 마늘 약간만 넣겠습니다. 역시 이 호박도요, 저는 한 80%에서 불을 끕니다. 이렇게 불을 꺼주시고요. 그래도 나는 호박이 덜 익어 보이는 거 못 먹겠는데 싶으신 분은요, 이렇게 불을 끄고 난 다음에 뚜껑을 이렇게 덮어 놓으시면 한 1분 후에 이제 뚜껑 열고 꺼내서 드시면 돼요. 이렇게 호박볶음 두 가지가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